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 요나서 1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큰 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286페이지 1286 예. 요나서 1장 1200 1286 네. 1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으리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네가 나를 어디서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그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내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미 그 물고기를 예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며 주님 우리들은 어떤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에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요나는 그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비둘기 이런 말입니다. 그는 선지자 학교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 선지자들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외치고 그들을 위해 예언했는데 이 요나스 하나만은 선지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러 니느웨 성으로 간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꼭 유명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그냥 평민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왕족도 아니고 그는 또한 특별히 요새 말하면 목사도 아니고 그는 평범한 그냥 평신도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서 하나님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불렀었습니다. 출애굽을 시킨 모세를 하나님은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불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제자들을 삼았습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고 섰습니다. 오늘 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적자 그러니까 본처에서 난 자녀라 생각한다면은 저 이방인들은 서자 또한 안 그러면은 큰아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했다면은 이방 백성들은 탕자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 지멋대로 허랑방탕한 그는 탕자와 같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생각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니느웨 성이 타락해서 하나님 모르고 멸망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동물까지도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수르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킨 그런 나라 정말로 원수의 나라다 이 말. 그리고 얼마나 수차례 침공하고 괴롭힌 나라입니다. 이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 망하지 않은 때지만은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 괴롭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은 회개하라 전파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은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이 요나의 마음에는 아주 그게 마땅찮다 이 말. 원수가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으면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자기들을 괴롭힌 원수의 나라를 하나님은 구원하라는 거요.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처음 1장에 나오는 말씀같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몰래 다시스의 배사를 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기 싫었고 하나님을 낯을 피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또한 바다 깊은 속에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잡아내실 것이라고 하나님 시편 139편 7절 12절을 말합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낯을 피해 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오늘과 같이 아까 읽은 말씀 같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해서
모든 선원들과 선장들과 또한 그 사람 탑에 탄 사람들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데였나. 저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요나는 배 밑에가 자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올려가지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 요나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이와 같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이 파도가 잠잠할 거라. 그래서 바다에 요나를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3일 밤낮을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있었다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요나 불순한 종한 요나가 두 번째는 요 물고기 배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는 이제 생사가 달린 문제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회개의 기도를 이 물고기 배 속에서 2장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밖에 붙을 수 없는 줄 알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불순종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지만은 결국엔 절망의 순간이 온다. 그때 울어봐야 소용없고 내가 아무리 걱정해봐야 소용없고 사람을 믿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절명 이 시제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성기도를 또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라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벌인한 일에 그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까지 모든 잘못을 회복시켜서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냥 회개했다 용서받았다 그냥 그것으로 화해한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 이 말.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3절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살림만 주시면 이제 내가 니네를 가겠다고 말.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큰 성읍 니네를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하고 생각이 틀린다. 나는 싫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찬양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하나님 말씀 읽기 싫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바빠서 하기 싫고 또한 피곤해서 그렇고 또한 지금은 딴 사람들 보는 데서 내가 이게 무슨 꼴이고 이런 싶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은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또한 그 일을 꺼리는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게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다. 당신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 요나가 육지를 밟을 때 요나는 세 번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요나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담대히 니느웨 성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3장 7절에 보면 왕과 백성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했다. 짐승들까지 모이든 먹이든 안 주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겠다. 그 결과 니느웨 성이 살았습니다. 바로 니느웨 성의 회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려 니느웨 성이 한참 동안 축복받고 또한 큰 아수르 나라의 수도로서 존재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 한마디로 회개하는 사람 10명이 없었어. 소돔 고모라 성이 망했지만은 니느웨 성은 그 이방 백성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요나의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이 요나가 이제 불평하게 됩니다. 자기는 아수르 나라가 그 수도 니느웨 성이 멸망받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구원을 받으니까 요나가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태양 아수르는 더운 나라입니다. 거기서 더워서 있는 요나에게 하루아침에 박릉구를 키워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시원해서 좋다고 하나님 참 좋다고 이제 거기서 아재가 니네 성이 망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만 있는데 요나가 그 다음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박릉굴에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릉굴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또 뜨거운 태양이 막 쬐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또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박릉굴을 아꼈거든 이 니느웨 성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릉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선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12만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축도 많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가축도 다 아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같이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7번 용서할까요? 베드로가 물었을 때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했습니다. 용서에는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저 몇 번 용서하고는 또 그런 짓 하면은 화가 나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해서 이와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나는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리가 어떤 환난이고 어떤 어려움이고 나의 모든 고통과 모든 병마와 어떤 어려운 처에 있더라도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한다 하는 이 사상을 요나는 가졌습니다. 우리도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 모든 어려움 다 이것이 누가 해주길 하느냐,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마음을 변치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해서는 구원은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앉아가지고 있어도 문제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의사를 찾아갔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이 사상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요나는 그냥 평범한 평민이라는 것. 하고 많은 이 세상에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것.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고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림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거지 어떤 사람 같이 내가 예수를 택했다. 많은 종교 중에 나는 예수 믿는 그런 기독교를 내가 택했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기독교를 자기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자기가 택한 사람은 그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사람들 보는 앞에 성천에 하늘 올라갔다. 누가 믿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다. 누가 믿겠어요?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병이 났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기독교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요나의 기도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요나는 고난을 당할 때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만나서 있는 동안에 그는 살겠다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확신한 기도입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우리가 살겠어요? 단 5분도 안 못 살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살아있다는 그 자신의 자기가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산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에
찬 기도를 그는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눌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에 자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니네로 가라는데 다시 스스로 도망가려고 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 4절에서 8절까지는 소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우리는 기도드릴 때 급하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 일생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살려주면은 주님께 안 바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는 것은 원수 나라에 같이 외치는 것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소원대로 그는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나의 기도를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도 이와 같이 내가 어려움 당할수록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확신하고 그리고 내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통일자복되어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다 갚음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나도 이와 같은 자다. 나도 내 생각이 개입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따라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여, 우리는 요나의 불순종과 같이 우리도 항상 불순종하고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그 더 큰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을 용서받고 새 삶을 살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주님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